하하, 나보다 빨리 달릴 순 없을 거다. 잡히기만 해. 넌 네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하, 웃기지 마시지 브라우니 폭스. 네가 날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어. 다시 말해보시지. 허피, 그 녀석한테서 빠져나와야 해.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것도 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허피, 괜찮아? 아니게 될걸? 누가 좀 도와줘, 제발! 걱정 마, 내가 왔어. 으아! 또 내 놈이로군.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정도면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울 때도 되지 않았나? 난 늘 다시 돌아올 거야, 도브데이. 지금쯤이면 알아야지. 호피, 괜찮아? 내 팔, 팔이 아파. 걱정 마, 넌 이제 안전해. 저기, 얘들아, 혹시 난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야, 날라줘, 이거 놔! 키킨치킨, 넌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너희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키킨치킨, 브라우니 폭스가 데려가는 걸 보지도 못했어. 난 친구로서 최악이야. 도브데이, 넌 날 도와주는 중이었잖아. 괜찮아. 브라우니 폭스가 왜 돌아온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대체 제가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우리를 쫓는 건지도 모르겠어. 브라우니 폭스가 스마일링 크리터일 때 너랑 키키치킨이 그 애를 거의 고문하다시피 했잖아. 고문까진 아니었어. 우린 그냥 장난을 좀 쳤던 거지. 브라우니 폭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친구를 납치하는 건 안 돼. 얼른 두 사람을 찾아야겠어. 이쪽으로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어. 이거 브라우니 폭스 거잖아. 잠깐, 나 뭔가 떠올랐어. 얘들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뭐, 그래, 괜찮아. 그래, 왜 안 되겠어? 네가 가운데서 깍두기를 해. 우리는 공을 던질 테니까 너는 공을 잡는 거야. 그거 재미있겠다. 이건 불공평해. 안 닿잖아. 미안, 낙대 던져줄게. 이건 잡을 수 있겠지. 야, 내 장식. 이런, 미안. 그래, 진짜 진짜 미안. 조심해라, 태클 들어간다. 야! 아, 그래, 잘한 짓은 아니었지.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어 같은 말은 그만 둬. 죄책감을 느낀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 장식이 학교 밖에 있는 걸 보니 브라우니 폭스는 안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쪽 안을 살펴볼게. 교실 쪽을 한번 봐줘. 알았어. 치킨, 여기 있어? 와, 이것 봐, 컵케이크잖아. 잠깐만. 와, 캣냅이 이 컵케이크를 줘서 너무 기뻐. 오늘 진짜 힘들었어. 하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늘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봐, 브라우니 폭스. 뭐하냐, 친구? 뭐하냐니? 원하는 게 뭐야? 제발, 내 컵케이크는 건드리지 마! 아, 안 건드려. 딸기 프로스팅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난 내 피규어 보러 온 거야. 더 다 먹어, 친구. 야, 그거 냄새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 하! 냄새 잘 맡았길 바란다. 내 컵케이크! 오, 너희 나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대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걔를 많이 괴롭혔었네. 아, 상관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덤비는 녀석한테 사과를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영 찜찜하긴 하네. 좀 더 생각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제발 떠올라라, 빨리! 뭐 좀 찾았어? 아니, 도움이 될 만한 걸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어. 내가 또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지금 장난해? 제일 크게 잘못한 걸 잊어버렸잖아. 너네가 다른 데 다 놔두고 용광로실에서 공놀이를 했던 날 말이야. 이런 이런, 이것 봐라, 브라우니 폭스잖아. 제발 날 좀 가만 내버려둬. 너넨 브라우니 폭스를 한시도 가만 놔두질 않았어. 늘 걔한테 장난을 치려고 들었지. 아, 그래, 우린 그냥 같이 놀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을 뿐인데 같이 놀기 싫은가 보네.
진짜? 나랑 같이 놀아줄 거야? 물론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가운데에 설게. 그래야 공평하잖아. 너는 용광로 쪽으로 가. 좋아, 브라우니 폭스. 멀리 던진다. 네가 공을 있는 힘껏 던졌잖아. 브라우니 폭스는 그 공에 맞았고 용광로로 떨어지고 말았어. 이런, 안 돼! 더그데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잖아. 아,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그리고 너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브라우니 폭스는 결국 돌아왔어. 마법소사, 나 완전 괴물이었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니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도움은 됐네. 어떻게 도움이 됐는데? 브라우니 폭스는 치킨치킨을 용광로실로 데려갔을 거야. 그러면 완벽한 복수가 될 테니까. 용광로는 우리가 부숴버렸는데? 그것만으로는 브라우니 폭스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당장 공장에 가야 해. 용광로가 다시 돌아왔잖아. 적어도 지금 켜져 있지는 않네. 내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이 복수를 아주 오랫동안 계획해왔어. 이 용광로를 고치는 데 시간을 아주 많이 쏟았지. 이제 슬슬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정도라고. 얘들아, 나 좀 구해줘. 날 저기로 던져버릴 거야. 치킨치킨을 놔줘. 내가 왜 그래야지? 이놈은 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만 해. 애초에 이 녀석의 잘못이었잖아. 걱정 마, 치킨치킨. 용광로는 지금 꺼져 있어. 하, 과연 그럴까?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괴롭힘 좀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들면 안 되지. 너는 나를 고문했어. 네 얼굴에 컵케이크 좀 던진 것뿐이야. 그건 고문이 아니잖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도그데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네가 뜨거운 걸 좋아하길 바란다. 뭐? 이게 무슨... 얘들아! 용광로 꺼져! 야! 거기서 떨어져! 으악! 호피! 빨리 로프를 찾아! 안 그러면 도그네이가 죽고 말 거야! 시도는 좋았지만 난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갈 거야! 넌 아무데도 못 가, 도그네이! 난 불길이 익숙해! 이젠 네 차례야! 널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도그데이! 로프를 잡아! 내가 말했지! 나는 빠져나갈 거라고! 안 돼! 안 돼! 도와줘! 나도 꺼내줘! 안 돼! 안 되겠어! 쟤를 두고 갈 순 없어! 브라우니 폭스, 내 손 잡아! 뭐? 빨리! 브라우니 폭스, 너한테 했던 거 다 미안해. 앞으로는 널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내 목숨을 구해줬어. 난 널 용서해. 그 말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야? 도그데이가 더 이상 못되게 굴지 않는다면 나도 못되게 굴 이유가 없어. 약속할게. 다시는 아무도 해치지 않을게, 호피. 좋아! 돌아온 걸 환영해, 브라우니 폭스! 절대 잊을 수 없어! 끔찍한 스마일링 크리터즈 녀석들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던 그 순간을 말이야. 모든 계획은 흠잡을 데 없었고 모든 게 내 뜻대로 슬슬 풀려가던 바로 그때! 당겨! 나는 죽임을 당했지.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 그 전에도 나를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었지. 이번엔 이번만큼은 느낌이 달랐어. 모든 게 끝장났다는 느낌이 들었지. 내 몸만 말이야.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으아! 으아!
무엇을 써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알 리가 없겠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몰랐던 거야. 내 몸체는 그때 불에 타버렸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떠돌다가 빠져나왔던 거지. 상황이 더 나빠진 건가?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겠어. 잘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겠는가? 어서 얘들아, 여기서 나가자! 브라우니 폭스! 내가 널 구해줬어야 했는데 네 영혼만큼은 평안하길 바랄게. 날 용서해주길 바래. 오, 호피! 내 영혼은 평온을 찾게 될 거야. 너희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고 나면 말이야! 호피가 도저히 이해 안 갈 때가 있어. 너무 심하게 이해심이 많은 거 아니야? 쟤는 바위덩이하고도 친구할 수 있을걸? 어떻게 우릴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쁜 괴물을 가엾어할 수가 있는 거지? 도그데잉! 어? 거기 누구야? 도그데잉! 호피? 키키치킨! 고참 이상하네. 도그데잉! 이쪽이야! 내 목소리를 따라오렴! 좋아, 알았어. 네 말대로 네 꽁무니를 따라가곤 있는데 네 정체가 뭐고 내게 뭘 원하는지 말해줘! 내 생각에 넌 내가 누군지 그리고 원하는 게 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 어? 너 뭐야! 으악!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 도대체 속셈이 뭐야! 이유가 뭘까? 네가 직접 상황을 파악해서 알아내야지! 주랭랑 치려는 건 아니겠지? 멈춰!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어째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용케도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했군. 그럼 이제 내 모습을 완전히 보여줄까? 바로 나야! 여기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온 것 같아! 치킨! 너 맞아! 도탕이야! 와서 도와줘! 돌덩이에서 나오는 소리야! 도그데이! 거기서 꺼내줄게! 그 녀석이었어! 그가 돌아왔다고! 누가 돌아왔다는 거야? 브라우니 폭스! 하! 그럴리가! 내가 들었어! 녀석이 천장을 무너지게 했고 내게 돌더미를 던졌어! 그 녀석이 유리에 비친 모습을 봤어! 내 생각엔 네 양심이 죄책감에 시달리나 봐. 아니야! 진짜 정말 봤다고! 도그데이! 너 지금 헛것을 본 거야! 유령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그만 좀 겁줘! 아니야! 마치 유령 같았어! 난 유령 따위 무섭지 않아! 그 녀석이 진짜 여길 떠도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찾아내서 바로 없애버리면 되지! 근데 무슨 수로! 흠씬 때려주면 되지! 형체가 없는 유령을 어떻게 때려?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여기서 빨리 나가렴. 이 아가들아, 유령이라고? 자, 좋아. 유령아, 여기 있다면 나와서 나랑 겨뤄보자. 그래, 역시 조용하군. 하,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나는 이제 가야겠어. 유령 비슷한 것도 없네 뭐. 늘 그렇듯이 난 항상 맞아. 설마 아니겠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흥! 아!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헛게 보이는 것 같아. 키킨 치킨! 으아! 키킨 치킨! 너 얼굴이 왜 그래? 그게 계속해서 벗어나야 해! 그 녀석으로부터?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바로 저기에 있어! 날 쫓아오고 있었어! 어디 한번 볼까? 호피! 그 문 열면 안 돼! 아니야! 유령이 있는 게 분명해! 내 이름을 계속 불러댔어! 마치 누구처럼 들렸어! 브라우니 폭스 맞지? 바로 그거야! 네 말이 옳았어! 도그데이 유령 맞아!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둘 다 잠이나 자.
하지만 호피! 휴식을 취하면 정신이 맑아질 거야. 내일이 되면 둘 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지. 호피! 프라우니 폭스! 미안해! 프라우니 폭스! 안 돼! 호피! 네가 날 죽였어! 날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지! 난 노력했어! 일어나! 유령이야! 프라우니 폭스잖아? 너 진짜야? 게다가 지금 넌 유령이지! 그래, 호피, 너와 네 친구들은 모두 날 해치려고 했지만 진정한 악은 결코 죽지 않아! 호피, 그 녀석을 좀 막아줘! 친구들 제발 보내줘! 내가 부탁할게! 한 가지만 약속해주면 네 말대로 해줄게! 뭐든지 할게! 보시다시피 난 지금 속이 훤히 비치잖아? 말하자면 몸뚱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난 몸이 필요해. 네 몸을 줘. 네 몸을 달라고? 내 영혼이 네 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럼 내 친구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그래, 그렇게 하자. 좋았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부터 호피가 아니라 나를 상대해야 할 거야. 나 프라우니 폭스! 호피를 당장 돌려놔! 호피가 너희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몸을 주기로 약속했어. 우리를 풀어주는 대가라고? 너희들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난 유령이니까 약속 따윈 당연히 지키지 않지.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하! 나를 따돌리고 어디 도망갈 수 있으면 가봐. 너희들이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와! 저기! 프라우니 폭스를 다시 없애버려야 돼. 하지만 녀석을 제거하면 호피도 같이 사라지게 될 텐데 어떡하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 호피! 아니, 프라우니 폭스! 와서 우리 잡아봐! 왜 저 괴물을 이쪽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거야? 잠자코 구경하다가 내가 신호를 주면 바로 실행해!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땐 말이야! 와서 잡아봐라! 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가 먼저 규칙을 지켜서 놀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키키치킨! 지금이야! 이 바보들 때문에 다 망쳤어! 이젠 멍청하지 않지? 안 그래?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브라우니 폭스! 안 돼! 당장 멈춰! 안 돼! 안 돼! 호피, 괜찮아? 응, 고마워, 얘들아. 한심하게 브라우니 폭스의 교활한 계략에 당하다니. 괜찮아, 호피. 우린 이제 안전해. 브라우니 폭스는 우릴 두 번 다시 괴롭히지 못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